평소 말투를 그대로 좀 어떻게 하면 그대로 노래를 할까?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아니 깜짝 놀랐네. 아, 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거려? 왜 시부렁거리냐고?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러게요. 시작한 줄 몰랐어요. 왜 잠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잠옷 아닌데 이거. 이거 멋있는 옷인데? 아, 네. 방에 가세요. 아, 네. 들어가 있을 때 다 뻘쭘해 보이던데. 과연 뻘쭘하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기야 오빠 오셨는데요. 뭘 해드릴지 딱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야? 여긴 아저씨고 여긴 청년이네. 뭘 보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이때 완전 날날이네. 날날이? 미나리? 지난주에 재료도 나왔거든요? 미나리 새우전을 해줘야겠다. 오빠! 나오세요! 오빠 방에서 뭐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쩌라는... 아, 아니 뭐 어쩌라는 건 아니... 아니 물어봐서... 그냥 뭐라고 했다고 하세요. 그냥 혼잣말 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혼잣말을 좀 해야 되나 생각하고. 아, 오빠 띄어쓰기 좀 하지 마세요. 말할 때 아니 빨리빨리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아, 배는 고프세요? 아, 네, 배고파요. 진짜요? 네. 오늘 첫 저녁이시거든요? 맨날 점심 식사 대접했는데. 아, 평소에는? 네. 오. 특별하시다. 아, 그러네요? 오늘 제가 미나리 새우전 해드릴 건데 밥은 없고요, 전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 막걸리 같은 거는 없고. 막걸리를 여기서 왜 찾는지. 죄송해요. 이 루리쥬리 오빠 보셨어요? 봤어요, 몇 개 봤어요. 네, 왜 물어봤냐면 저희 룰이 반말이거든요, 또. 그것도 알죠. 아세요? 근데 미리부터 반말하면 또 화내더라고. 오~ 조심하고 있는. 딩동댕. 네. 그러면 반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오빠 요즘 바쁘시죠? 아, 요새 좀 바빴어. 바빴죠? 바빴죠? 근데 오빠 말투가 노래할 때랑 똑같다. 어, 그거는 똑같지. 왜냐면은 평소 말투를 그대로 좀 어떻게 하면 그대로 노래를 할까. 특히나 이번 음반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 듣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살살 나지? 아, 미안해. 오빠 근데 왜 여기에 철가루를 붙이고 다녀? 한번 뜯어봐도 돼? 아니 아프겠지만 뭐 이제 참을 수는 있겠지. 하나 넣어도 돼? 마법이의 야. 요리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 털을 넣어도 되냐고 지금 물어본 거야? 아니 마법일 것 같아, 왠지. 일단 물 좀 마셔도 될까? 오. 이거 델몬트 통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잔도 있구나.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아니 깜짝 놀랐네. 아, 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거려? 왜 시부렁거리냐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시부렁시부렁인데.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렁차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잔잔바리 분위기가 지금 낫지 않나? 기름을 많이 넣는다. 튀기듯이 부쳐야 맛있는 법. 한 통을 다 넣는 거야? 아니. 튀기면 아니잖아. 아, 오빠 잘해, 안 나. 키는 또 멀대같이 커가지고. 진짜 거슬려. 알았어. 미안해. 진짜 할 일만 하네. 멀티가 잘 안 되는구나, 너도. 말 시키면 그래. 하는데 오빠 안 시키고 뭐해. 궁금했던 게 좀 있어. 어디 찍을 때 하는 말투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게 컨셉을 잡은 거야? 다 평소랑 똑같은 거야? 반반이지. 아, 반반이야? 생각보다 컨셉이 많네. 지금은 몇 대 몇 정도? 나 사실 오빠 좋아해. 근데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았어? 근데 괜히 썩내는 거잖아. 아니 너 보고 썩낸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괜히 민망하니까. 민망한 거 같기도 하고. 너는 시즌 1 때부터 이랬던 거 아니야? 내가 뭐 솔직히 난 처음부터 봤는데 야 이거 얼마 안 있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시즌 3까지 오게 된 비결이 뭐야? 그게 궁금해서. 아, 자기도 나와놓고 난리야. 대답을 오빠가 해봐. 내 질문에 대해서?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비결이 뭐냐? 글쎄. 재미없어. 이게 무슨 편인지 모르겠어요.
오빠도 지금 어이가 없지? 나는 처음부터 계속 어이가 사실은 없어. 어이없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데뷔 초에는 예능이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나 이것저것 다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또 새로운 게 새로운 불편함이 생겨나네. 라디오스타 이런 데 가서도 아우 편안하다 이렇게 된 10년 만에 됐는데 그래. 아유 내 속이 터진다 오늘. 전을 붙일까 그런가. 그래도 나 잘하지. 잘하네. 진정성이 있네. 아유 또 궁시렁 궁시렁. 어 실시간으로 배가 너무 많이 고파지네. 조금만 기다려. 아 어. 아 맛있겠다. 어. 거진 다 됐어. 어. 짜잔! 아, 아 잡사봐?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말도 안 시키고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네. 어우, 그냥 흑연유. 어, 맛있는데, 진짜? 어때? 맛있지? 맛있네. 오빠 평소에 전 좋아해? 아, 좋아하지. 무슨 전 좋아해? 미나리 새우전? 오빠 다음에 또 나와. 내가 전 해줄게. 염전도 해줄게. 전에서 염전은 진짜 40평생 처음 들어봤다. 오빠 근데 몇 살이야? 몇 살이니? 기아야. 나 41살. 많이 먹네? 아까. 어쩌다 보니 많이 먹었네. 어, 많이 먹었네. 나도 그만큼 먹은 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거든. 아, 깜짝 놀랐다 지금. 오빠 술 좋아하나 봐. 막걸리 아까 찾는 거 보니까. 페어링을 좋아하지. 페어링? 음식이랑 술이랑 어울리게 이렇게 페어링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 되게 얼리어답터 같다. 아니 전에 막걸리 찾는데 얼리어답터라고? 페어링 한다길래. 아 페어링. 어. 오빠 근데 보니까 혼잣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집에서도 막 혼잣말해? 거울 보면서? 난 부럽지가 않아. 난 배가 안 고파. 나는 괜찮아. 너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네 노래 부르냐? 어. 아 그래? 어 그래? 오빠 안 해? 솔직히 말해봐. 거울 보면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설거지하면서는 했던 거. 아 설거지하면서? 그 라이브 처음 해야 됐을 때는 연습하려고. 아 연습하려고? 이렇게 했었지. 그럼 오빠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그게 약간 노래도 아니고 랩도 아니고 두 번을 만약에 라이브로 녹음을 해. 그러면은 싱크가 맞을 수 있어? 싱크는 다 맞지. 우와! 타이밍이 완전 똑같지? 거의 똑같지. 우와.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악보가 어느 정도 있어. 아니 왜 내 머릿속에는 악보가 어느 정도 있어 뭐 대충 어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말해?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 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따라하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말이 되네. 또 중얼 중얼 주절 주절 막 시부렁 시부렁 그러면서 뭐 연기도 했었다며. 했었지. 했었어? 했었어. 꼴값이다 진짜. 꼴값이라고? 꼴값이다. 그때 수락할 때도 약간 꼴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걸 한번 해보자라는 주의라 가지고 해봤지. 오. 오빠 그러면은 음악이 재밌어, 연기가 재밌어, 예능이 재밌어? 음악이 제일 재밌지. 그거는 재미도 뭐. 진짜 그렇게 없다. 그러겠지. 음악이 재밌겠지. 좀 의외의 대답을 좀 내가 준비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아유 진짜. 반성할게. 망했어. 오빠가 그러면 또 뭔가 도전, 이거 나 도전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다? 어. 솔직히 없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속이 터질 것 같아. 이게 느글거리는 건지 내가 느글거리는 건지 털 그냥 다 뜯어버리고 싶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6 다 뜯어버리고 싶네 그냥. 반성할게. 또 조용해진다. 뭐라고 하면 조용해지고 뭐라고 안 하면 조용히 조절. 이제 조립 타임으로 넘어가자. 어 그래? 지금부터는 조립 타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했어. 나는 초콜릿인데 나는 요즘에 좀 새로운 취미가 생겼거든. 뭔데? M&M's 초콜릿을 먹는 거야. 어. 초콜릿 중에서도 밀크, 피넛, 크리스피 맛을 좋아해 나는. 그게 다 아니야? 자, 아니야. 또 있어? 세상에는 말이야 여러 가지 초콜릿도 있고 뭐 다른 초콜릿도 있지. 따라하는 거야? 어. 여기 M이라고 써있지. 이게 미노이의 약자거든. 아 그런 거야? 어, 이게 미노이가 좋아하는 뜻이야. 이거를 한 입 먹는 거야. 아우. 어, 되게 잘한다. 그리고 또 내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메이크업이야 오빠. 메이크업? 어.
화장?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아니라 메이크업. 메이크업. 어. 내가 오빠도 언젠가 날 잡고 내가 이쁘게 메이크업 해줄게. 메이크업을? 어, 어때? 그래, 아니 뭐 좋지? 좋지. 어, 그럼. 화장하는 내 영상 좀 봐줄래? 그래. 이거 최근에 올렸거든? 이런 거 보면서 주워먹기 참 좋단 말이야. 어, 그러네. 오빠 요즘에 평소에 랩하는 거에 빠졌다며. 어, 빠졌다며. 나는 원래 랩을 해. 그러면 부럽지가 않아. 랩 가르쳐 줄 수 있어? 가르쳐 줄 수 있지, 당연히. 어. 약간 용진이 오빠는 좀 주정뱅이처럼 하던데. 그렇지. 나는 그렇게는 아니고 어? 멋지게 좀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나? 평소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아, 그래? 어. 일단 한번 보여 줘봐봐. 네가 가지고 많게. 니네가 가지고 많게. 니는 잘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뭐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좀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잘했어. 미안. 아, 잠이 잠깐 들어가지고. 미안. 그러면 내가 해볼 테니까 팁 좀 줘. 일단 정박에다가 정직하게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정도 템포로 한다면 너는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내가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말투로 한번 해볼게. 아, 그렇지. 네가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부럽지가 않아. 어, 괜찮은데? 어, 맞아?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맞아? 그리고 약간 화내는 버전 해볼게. 어.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괜찮아. 나 부럽지가 않아. 박영규 선배님 같은데? 나 잘하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야,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다 해. 아, 그럼 괜찮은데? 괜찮지? 어, 괜찮아. 어. 버전 한 개만 더 해봐봐. 되게 기쁜 버전. 기쁜 버전? 아, 나는 기쁘다. 아, 잠깐 초콜릿 먹어야 살짝 더 기뻐질 것 같거든? 야, 잘한다, 잘해.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어때? 어, 이거 다 응용이 다 바로 되네. 바로 되네. 피곤한 버전 해봐봐. 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나 부럽지가 않아. 기대가 되는 버전. 아우 그냥 내가 잘하고 싶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 괜찮아 나 부럽지가 않아. 다하네 다해. 야, 어, 좋은데? 괜찮다. 오. 그럼 오빠 화내는 거 나 해보자. 야, 너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술 많이 마신 아저씨 같아. 아, 그러면은 귀여운 버전. 그러니까 깜찍한 버전. 야, 뭐 해야 되냐? 어. 할 수 있어 오빠. 약간 미소를 띈다. 이렇게? 응. 약간 윙크 하나.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시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아, 너가 그럼 시범을 보여주면 귀여운 거를 상상을 못 해봐서 그래. 어떻게? 아, 내가 하면 오빠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좀 해볼게. 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야. 야, 너도 못하겠지. 하는 거야? 응. 아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으이구, 귀여워. 으이구. 귀여운 척 했어요. 내가 배워본 부럽지가 않아. 어땠어? 용진 오빠보다 잘했지? 어, 아주 다양성이 있고 좋았던 것 같아. 그치? 어, 아주 화려한 부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다 보여줄 거야. 그래, 자랑해. 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할게. 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게. 근데 있잖아, 한마디 하고 싶어. 어, 해. 나 부럽지? 아, 부럽지가 않아. 난 부럽지가 않아. 와, 너무 감사해요. 잘 드릴게요. 네. 어, 오빠 저도 사인 이 색깔로 왔는데. 아, 진짜로? 네. 복장이 맞네. 조심히 있어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